햄과 감자와 함께 오늘은 햄 감자 볶음을 맛나게 볶아볼게요. 요즘 마트에 가니까 햄 감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감자채를 오늘 햄하고 볶는 거잖아요. 감자를 썰으실 때에는 아무 도톰하게 썰지 마시고요.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. 햄은 조금 도톰하게 채 썰어주세요.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요. 식용유 이렇게 두르시고요. 팬이 달궈지면 감자를 넣어줘요. 소금인데 이거는 맛소금이에요. 감자 볶을 때 맛소금 사용하시면 맛있어요. 자, 맛소금 조금 넣으시고요. 팬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을 세게 하지 않아요. 소금 넣고 한번 부적부적 한 다음에 햄 넣어주세요.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2, 3분만 익혀주세요. 그러면 감자가 빨리 익고 빨리 볶아낼 수 있어요. 그러면 감자가 깨지지 않고 있는 본연의 그대로 볶아서 빨리 드실 수 있어요. 지금 감자 볶음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약간 응겨붙는 느낌이 있죠. 이런 게 식을 때 감자를 찬물에 헹궈서 볶으시면 이런 상태가 되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볶았을 때가 더 감자의 본연의 맛도 좋고 저는 더 고소하고 그래서 그냥 볶는 거거든요. 어느 정도 익었을 때 후추 조금만 갈아서 넣어주시고요. 감자가 다 볶아졌을 때 간을 보세요. 더 싱겁다 그럴 때 간을 소금간을 조금 더 하시고요. 간이 맞으면 그대로 해서 이제 드시면 돼요. 감자 볶음이 다 볶아졌어요. 뚜껑 덮고 한 2, 3분만 놔둬도 감자가 빨리 익어요. 그래서 감자가 이렇게 깨지지 않고 빨리 볶아낼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 또 솔솔솔솔 좀 뿌리시고요. 그러면 감자 볶음이 다 끝났어요. 햄 감자 볶음을 맛나게 달달달달 볶아봤어요. 제 영상 보시고 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마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꾹꾹꾹 꾹 눌러주세요. 자주 눌러주세요.